여러분께 좀 고지를 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야심차게 코너 개편을 합니다. 이름하여 1313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후 1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13 네.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주간 단위로 13% 수익률. 이거 굉장히 쉬운 코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1313 네.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예.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코너가 될 수 있도록 네. 정 대표님도 파트너님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대안주부터 1313 챌린지 첫 번째 포트 종목이 된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너님 오늘 네. 첫 번째 1313 챌린지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다고요. 자, 부담 많이 네.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요. 한시를 우리 네. 이제 마켓나우 3부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이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종목 대안주입니다. 자,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정말 탑 리더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항체 전문 회사이고요. 이중항체 항암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존재하는 항암 신약을 한계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우리나라의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중국의 임상 일상 완료한 마일스톤 수령과 함께 신약 개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확대와 지금 자금 조달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 중인데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하반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동안 기술 이전을 통한 금증이 부재했던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달에 중국의 시스트 이뮨의 임상 이상 마일스톤의 단계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의 BMS의 약 11조 기준을 이전하면서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항암제 ABL503, ABL103의 기술 빅파마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터진 어제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없지만은 양봉의 5일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제 1,600만 주가 터진 자리에서 손바뀜이 났고 그로 인한 5일선으로 이제는 추가적인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 3만 2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13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을 다음 주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리뷰도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유한양행입니다. 자, 드디어 유한양행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주도주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알테오젠이 그날 지금까지는 강했었는데 조금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폐암 치료제 렉너자의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제2의 3의 렉나자를 탄생시키라는 자부심과 함께 신약 개발에 집중한다라는 포문을 내걸었는데 항암, 대사, 면역, 염증의 3대 분야에 주력할 거라는 것을 기대감을 안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FDA 승인뿐만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놀랄 노짜입니다. 2023년도에 567억에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 그리고 올해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100억에서 1,200억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유한양행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83억에 3,000%,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335억에 80% 성장이다 보니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그리고 지금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의 유입이 조만간 큰 폭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로얄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하나 빼먹을 게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유한양은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끝나고 나서 오후장 종가 기준을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과 함께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의견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 두 개의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두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종목을 고를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주도주여야 된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략 노하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마켓 3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1313 챌린지 다음 주 월요일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시 기억해 주세요. 1313 챌린지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